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. 공부해서 익힌 다음에 뭔가 해야 하는데 그 다음이 없기 때문이죠. 공부해서 뭘 할까가 아니라 다음 공부는 뭘 할까죠. 이거 저기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? 몰라요. 다음 모델이에요. 새 모델. 네. 새 모델. 이거 참. 아 이게 공부를 꼭 이게 버전 1, 2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런 편이죠. 아 그걸 스마트폰으로 뭘 잘 써봐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공부의 모습이 점점 뒤틀려가고 있다. 함께 읽기 4주차에 들어간 김영한 씨. 시계 초침 같은 하루가 간신히 끝났다. 커피도 여유 있게 못 먹어요. 바쁘면. 책이 엄청 많아요. 어떤 책이요? 이 한 박스거든요. 이게 다 이번 시험 보는 교재들이에요. 과목이 굉장히 많아갖고. 공부를 하셨어요? 공부 한 일주일 한다. 근데 이거는 뭐 따도 되고 굳이 필요한 자격증은 아닌데 따면 좋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. 사실은 신입사원들의 프로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왜요? 3분의 1이 해외 유학파고요, 대학교를.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뭐 우리가 익히 관념적으로 아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든 대학교를 출신들이라더라고요. 과연 내가 이 친구들이랑 경쟁했으면 과연 나는 입사할 수 있었을까? 그런 생각도 들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제일 좋은데요? 그래요? 저랑 가치관을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써갖고요. 교육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가르칠 수 없고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쳐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. 미움과 적분은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교과 과정이 필요하죠. 반면 인성은 가르칠 수는 없고 삶의 과정에서 배워야만 하는 것이에요. 그런데 그걸 지금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것이죠. 가르칠 수 없는 걸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. 저는 이게 정확하게 삶을 식민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멋진 말 같지 않아요? 가르칠 수 없는 거를 가르친다고 하니 본인이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느껴야만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 사회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. 교육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. 근데 사실은 여기서 모든 문제점이 시발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교육이란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. KBS